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에이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온거 보고 통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통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이 부분입니다. 스피킹 쪽에서 통계를 봐야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말 자체 하는 걸 힘들기 때문에 한국어 문제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아마 숙제에서 나올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But 이런 거는 wait, 제가 안 I 봐도 돼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해. 이거 아니야. Yes. 내가 봐야 될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문제들. 잠깐, 이거다. 여기다. 여긴데 한글 질문이에요. 이거잖아. 이거 영어 말고 한글로 하라는 건데. send 세상에나. there. And 세상에나. I'm hungry. 세상에나 여기에 대한 안내를 내가 제대로 안한 거야 그러면은 광키에서 여기를 다 제가 바꿔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안내를 안 했나? 영상에도 안내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왜 한국어로 답하시오. 왜 문제가 있고. 됐나요? 왜 이게 땡겨지지 다음 게? 상관없긴 한데 이거 다 바꿔주고 한국어 대답을 들어야 돼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다시 편성을 해줄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국어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답을 듣고 나서 편성을 할 거예요. 혹시 나중에 이걸 고쳤나?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 영어로 답하시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이 아마 한국어.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다 고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볼게요. 이거 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영어 질문을 보고 이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어 질문 보고 이해 정말 잘해요. 듣기나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글도 저희가 또볼 건데, 아니, 그리고 나서 이거 제가 듣고 나서 나중에 재편성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이것도 영어로 대답할 거지. 말을 못해. 5초씩 계속 스킵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 거야? 10초에 시작했다고 쳐도 한 people 40초 넘게 걸리잖아요. like 영어로 대답해라. 그럼 볼게 없어요, 여기에선 지금 현재. 차라리 그럼 뒤에 가서 내가 이걸 보자. 영어로 물어본 질문들 있잖아, 원래 있던 거. 그걸 볼게요. 이거잖아.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I feel something 이거 I 아니고 아니네. hadn't 지금 딱히 볼게 없네요,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거뭐 있나? 없어요. 이만큼은 왜 그냥 영상이 멈췄어? 뭐죠? Kind of are they? Because 뭐죠? 왜 영상이 이렇게 됐지? John 아니야, Ice 여기서 볼게 없어요. 한글 질문은 한국어로 대답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뒀는데 그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부분 다시 제작해서 넣어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저는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힘 비축해서 나중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솔직히 지금 에이바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막 하루에 막 몇십 분씩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보죠. 케냐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